갈게요. 자 가기 전에 예. 우리 기도합시다. 다 손잡고. 아멘. 그래요. 자 우리 원조 각각께. 예. 각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영민한 딸을 주셔서 예. 저희가 광고로 벌어먹게 되는 날이 예.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감사 아버지 덕분에 아버지 아니야. 각하 덕분에 우리가 건강 보조 식품과 예. 고기를. 일용할 양식으로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카카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저희 배가 고픕니다. 4명이 나눠 먹기엔 양이 적어. 그리고 자꾸 떠나시니까 저희가 소스가 모자라요. 카카 제발 내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서 보다 많은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렇죠. 카카 원조각 한번 보살펴 주시옵시고 아멘. 모든 빙의가 빡가능에게 제대로 들어올 수 있기를 있습니다. 모든 영광이 거의 없다에게 돌아갈 수 있기를 모든 섹시함이 세롬이에게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모든 각하가 들었던 모든 음악이 모든 심수봉의 가락들이 세롬이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빌겠습니다. 아 근데 각하한테 심수봉 노래는 되게 안 좋은 기억 아닐까? 아 그런가? 아니죠. 마지막 이승을 떠나기 전에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죠. 아, 영화 제일 안 좋은 소리는 거기에 탕탕탕 그렇죠. 이제는 얼마나 분위기 야. 좋았어요. 아멘. 아멘. 있습니다. 자 가볼까요? 기득권의 어둡고 축축한 음부를 주인의 허락 없이 내꼴리는 대로 들춰내서 귀엽고 무성한 음모로 보여주는 아이스 깨끼 같은 방송. 드러나는 음모가 수북하고 축축하고 음습할수록 더욱 강력하게 발기하는 토마호크 미사일 같은 방송. 카카가 매주 순방을 떠나게 된 결정적 계기. 수영장의 락스 냄새, 주유소의 기름 냄새,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빨아들이고 푸는 방송.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걸. 와우. 본격 재능 낭비, 트래픽 낭비, 인생 낭비 팟캐스트 가능하게 거의 없을 거를 누지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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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은 쓸데없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은 또다시 쓸데없는 인생 낭비의 길로 접어드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병신짓이 어디까지일지 궁금해서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당신이라면 예. 우선 병신력 충만한 진행자들 소개를 받으셔야 됩니다. 먼저 무속인 빡가능 씨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사세요. 정력은 짧고 예술 운기입니다. 드디어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광고 들어왔어. 내 씨 처음 아다 뗄 때보다 처음으로 내 손으로 다운받는 블루레이 왜 알아본 것보다 아 더 큰 신의 은총이 느껴집니다. 아 그래요. 가오컬 팬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 아 들어온 광고 물건 많이 사주시고요. 광고 10개 들어온 날 저 장렬히 서울지방경찰청에 파일 들고 찾아갑니다. 아, 그럴 일은 없을 거고요. 절대 그럴 일 없죠. 가옥걸의 모아이 석상 거의 없다님 나와있어요. 석상은 말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할 말이 없네요. 광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제가 지금 이제 광고가 들어왔던 얘기를 듣고 좀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가 너무 노골적으로 살아 그러면 많이 사시겠죠. 그래서 노골적으로 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예. 여러분 우리 광고 1년짜리 계약 아닙니다. 한 달짜리입니다. 네, 한 달짜리입니다. 아... 네, 이거 뭐 성과가 없으면 바로 빼겠다는 예.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옥걸을 계속 듣고 싶은 당신 한번 지갑 한번 엽시다. 예. 네. 저희가 광고가 두 개 들어와도 우리가 예. 딴지랑 엠빵하고 저희끼리 나눠먹고 얼마 안 돼요. 어느 정도냐 하면요. 제가 택시를 타고 대학로에서 일산 집까지 부산을 일산 집까지 가면 아주 간당간당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5회 방송일 때는 네, 못 가고요. 3회 방송일 때는 심야가 걸리지 않으면 그렇죠. 가능하죠. 근데 저희가 거의 보통 12시에 끝나기 때문에 예, 그렇죠. 네, 아직 배고가 고픕니다. 모범 타면 두 번도 못 타요. 네, 그래요. 자 다음으로 우리 딴지 라디오계의 자존심. 예. 자신부터 발끝까지 다 자존심. 얼굴은 빼는 건가요? 그래요. 박세롬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빡가능을 보고 실제로 보고서는 생각했던 모습이랑 너무 다르다. 예. 지저분하지 않다. 예. 예술가 같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광고주분들께서 놀라셨어요. 예.
전지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당연히 처음 봤는데 넌지 못 알아보지. 못 알아보고 계세요. 나는 보고 박세훈씨? 이러면서 왜 반전 매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병신 같고 들어올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어라 다르네 하면서 더 매력적으로 느끼는 거. 제가 그런 면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빨갛게 잘 익은 토마토 같은 사람이라 가지고 겉과 속이 순수하고 팟캐스트에서 알려진 것과 실제가 같아요. 저는 그러면 바나나 같은 사람이에요. 겉은 노란데 까보면 하얗거든요. 씨발 왜 안 받아줘. 야 이걸 어떻게 알 수 없잖아. 이게 뭐야. 뭐야? 아니, 나는 속살은 부드럽다고요. 나 겉으로, 바나나 좋아해. 됐어. 그래?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거칠고 단단해 보이고 외벽이 보여지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외강 내유라 뽀송뽀송하다고. 아, 맛가능이 바나나 같긴 하지 금방 녹아서 없어져. 아 저 새끼는 바나나 킥. 바나나 아니, 바나나 킥 같은 새끼거든. 아~ 네. 네. 아니에요. 솔직히 치토스예요. 야, 치토스는 짝이라도 하잖아. 치토스는 매콤한 맛이라도 그렇지. 있지. 짭짤한 맛이라도 너무 있어야지. 더러워졌어요. 네. 그래서 그냥. 앞으로 방송에선 좀 다른 모습을 보일까 고민 중인 박세롬이 인사 올립니다. 근데 너 오늘 쓴 원고 봐 임마. 대단해요. 뭘 다른 모습이야. 완전 똑같은 모습인데. 저는 우리 방송이 지금 19회잖아요. 날이 갈수록 저희는 퇴보하고 있는데 박세롬이 형은 진보하고 있어요. 완전 혼자 진화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상에 모두 날이 송에 도전한 남자 딴지라디오 공식 지연우 그럴 걸 인사드립니다. 나 원고 안 봤는데 작업하셨네요. 좀 전에 썼어. 내가 이거 못 봤어. 나 너무 봤어. 지웠어야 되는데. 자 일단 네. 우리 광고가 두 개 들어왔는데 그렇습니다. 이거 소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훌륭해. 그 떨려요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건강기능식품을 두 개를 꼽자면 예. 첫 번째는 비아그라? 엄마가 해주신 밥. 아 밥. 된장국. 두 번째는 바로 이 알렉스입니다. 이름부터 좋다. 예.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알렉스가 지금 네이처오다 두 예, 군데가 예, 들어왔는데 예. 다음 달에 이 두 회사는 세무조사 들어갑니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죠. 광고를 내주는 거니까 예. 거의 일제시대에 안중근 의사 그렇죠. 같은 어떤 예, 예. 굳은 결이 왼쪽에는 도시락폭탄 네. 오른쪽에는 권총을 들고 네. 적진을 향해 뛰어가는 어떤 독립투사의 심정으로 저희들에게 이렇게 광고를 내신 거겠죠. 예. 사실 뭐 돌진하는 사람들은 우리고요. 예. 이분들은 그 독립운동할 때 총 사주는 분들이죠. 네. 그렇죠. 자금 대주고 자금 대주는 출시 부자 그렇죠. 같은 그런 분들 일제시대 끝나고 그 집이 어떻게 됐더라? 아 근데 좆됐지.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다르죠.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회사들이 살지 죽을지는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는 그쵸.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의 독립자금을 대주시는 분들을 죽이시면 네. 안 됩니다. 일단 우리도 같이 죽어요. 네. 그러면 이 알렉스 이름마저 섹시해요. 알렉스의 이름. 좋은 추억이 있어요. 뭔데? 사귀었어요? 알렉스였는데 네. 참 좋았어요. 뭐야 이것도. 예, 그래요. 고추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얘는 건강 기능식품이에요. 건강 기능식품이에요. 건강 기능식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면역 과민 반응을 개선해 준다고 하는데 이게 면역 반응 면역 과민 반응이라는 게 우리 안 해본 말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왜? 가능한 게 거의 없는 3분 의학 상식 코너 시작합니다. 자, 면역 과민 반응이 뭐냐면요. 대단히 과민한 반응이에요. 민감하게? 예. 네, 근데 이걸 이거를 극복시켜 주는데 예. 어떤 대단한 어떤 효과를 제가 아직 보지 못했어요. 아직 알렉스가 저희 손에 들어오질 않았어. 일단 광고는 왔는데 광고주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진먼지 진드기나 꽃가루 등에 우리 몸은 이상 반응을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적으로 잘못 인식해 면역 과잉 반응이 일어나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염증이 생기는 것을 비염이라고 그러죠. 예, 예.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요즘 같으면 황사라든가 꽃가루 중국에서 온 황사. 예, 그렇죠. 그런 예. 것들이 코에 그 점막에 자극을 해서 면역 과잉 반응을 일으켜서 콧물 재채기, 코막힘을 일으키게 하는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알레르기 비염입니다. 네. 자 이걸 보면 말이죠. 예. 이 주재료가 달래 추출물이네요. 달래. 예전에 우리 동의보감에 보면 말이죠. 네. 우리 부인과 질환. 그 손발이 차고. 나다. 수족냉증. 나. 그때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남자분이 달래를 달래 먹으면
이게 막 불끈불끈. 아 그래요. 난리가 안 되는 거야. 아, 내가 다래를 안 먹어서 그런 거야. 우리가 임상을 해보자고. 그럴까? 그러니까 새벽만 달라 그래서 새로미는 어떤 저 그 저 뭐죠 이 저 자신의 어떤 그 숨기고 싶어하는 그 용 그. 아니 아까 아, 프라이버시 아, 그래. 프라이버시 숨기고 싶어 프라이버시 맞으니까 이렇게 하자고 우리가 예.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안락스를 복용하지 않은 채 안락스를 복용하지 않은 채 안락사인가요? 왜? 흥분해서 월평균을 한번 내보고 복용하면서 그 다음 달 월평균을 한번 내보는 거 어때? 아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아 저는 되게 쉬워요. 아, 딱 보니까 지금 3시간 전에 광고주로 제가 미팅을 했어요. 네. 다음에 어떻게 볼까 지금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네. 알렉스가 아주 좋은 기능이 있어요. 제가 예. 페이스북에도 알려드렸는데 요 제품 술을 많이 마시고 늦게 들어오시는 남편들 있잖아요. 예. 이분들을 위해 준비해 주셨다가 집에 들어오시기 전에 몇 알을 베란다, 그 베란다, 현관문 앞에 깔아놓으세요. 그러면 오다가 자빠지면서 한 2주 동안 술을 못 마시는 그런 방지 기능이 있어요. 남편을 혼자 사태로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술 먹고 들어오신 남자분들이 이 연구계가 벌어져가지고 예. 콧소리가 칵 이런단 말이야. 콧구멍에다가 쏙쏙 넣어버려가지고 야, 그러면은 이게 보통 우리 코케인 듣고 하는데 쪽쪽음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코를 넣을 때는 갈아야겠다 그러면 집에 있는 믹서기 사용하셔가지고 네. 잘게 갈아가지고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래 추출물이 그냥 쑥쑥 흡입이 되죠. 좋다, 좋다. 네. 사실 우리가 이 다래가 산에서 자라는 거거든요. 예? 이 도시에 사는 예. 우리는 이거를 제대로 섭취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예. 누군가 만들어줘야 먹을 수 있다는 그쵸? 거죠. 근데 이걸 엄마가 만들어주나 안 만들어준다 안 이거지. 그럼 남자친구가 산에 가서 다래 따다 줘? 아, 미친놈이지 그거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데? 이 알렉스는 큐어몰에서 팔아요. 아 큐어몰. 예. 아 큐어몰. 저희가 너무 네. 지금 혼란스럽게 광고를 했는데 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큐어몰 한번 가보세요. 네. CUREMALL. 아 그건 얘기 안 해줘도 알 것 같은데. 닷컴이 co.kr이고요. 네네. 이곳에 들어가셔서 구매하실 때 가업 걸 때문에 구매한다. 꼭 해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아직 딴지 마켓에 예. 입점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한 달 전부터 예. 가업 거래 광고를 하겠다라는 어떤 예.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신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의 첫 광고죠. 첫 광고죠. 거기다가요. 만약에 가업 거래한 세 글자 안 넣어주시면 카운팅이 안 돼요. 예. 그렇죠. 어디가 산지 모르니까. 게다가 네. 가업 걸 넣어주셔야 서비스 들어갑니다. 사은품 갑니다. 특별 서비스 들어가요. 만 원어치 상당의 사은품 준비하고 있다니까. 생돈 만 원이네. 네. 아니면 저희가 좀 더 비싼 걸로 그렇죠.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뀔지도 모르니까 꼭 써주세요. 꼭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을 믿게 했습니다. 네. 아 제가 그 이 알렉스 대표분하고 페이스북 메신저로 얘기를 좀 했어요. 네. 네. 담당자분이겠죠. 네, 담당자분께서 아 대표 아닌가요 그분? 네. 아닌가요. 어쨌건 담당자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자료를 보내주셨잖아요. 예. 맨 마지막에 써있는 글귀가 너무 좀 처절하면서 마음이 그러니까 가업거래 광고를 하면 가업거래 생명 연장보다는 우리 제품 판매가 목적인 걸 잊지 말아달라라고. 예. 정말 저희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뭐 저희가 꼭 저희 때문만 아니더라도요. 요 달에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먹으나 안 먹으나 효과가 없. 지는 않겠죠. 네, 그럼요. 그래도 좋고요. 저기 딱 제가 알맹이를 봤어요. 딱 한 손에 들어온 사이즈거든요. 아브락사스님은 USB 대신에 이걸 쓰셔야 될 것 같고. 아 네. 이거 면목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제품. 이건 광고하기 너무 좋아. 면역 과민 반응 개선이 되면 우리 몸이 뭘 찾을까요? 고기를 찾아. 에너지를 단백질을 찾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너지를 찾죠. 예. 신선한 그때 에너지. 먹어야 되는. 유기농 명품 한우 예. 아티마블링 대표주자 네이처오다. 네이처오다. 이게 보니까요 이 네이처오다의 한우 제품군이 여러 개가 있어요. 유마무시합니다. 네, 뭐 이제 곧 설이잖아요. 찜갈비 사고 뭐 반골꼬리 뭐 차돌박이 샤브샤브 이렇게 있는데 토시살 있고요. 제가 이렇게 제품들을 쭉 보니까 마누라한테 얼굴을 핥혀을 당했을 때는 예. 토시살 200g으로 예. 상처난 곳에 붙여주면 예. 매우 신속하게 나올 수 있다.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네. 그리고 이런 기능까지 또 겨울철이잖아요. 네. 그렇죠. 피부가 많이 까칠까칠해져요. 네. 옛날에 그 뱃사람들이 돼지기름 바른다 그랬잖아요. 아. 우리 소기를 발라야죠. 21세기인데 소고기를 붙이는 거예요 그냥 얼굴에다가. 네. 아 제가 이 네이처 오다를 봤을 때 제일 특이한 점이라면
아, 마블링을 억지로 넣지 않은 곡이라는 아, 게 그렇죠. 굉장히 철학이 굉장히 있으세요. 어, 철학이 있으시더라고요. 왜 예전에 제가 그 소 도축한 데서 일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본인이에요? 네. 난 아니고요. 제가 워낙 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일이 많아갖고 아무튼 근데 그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 지금 우리가 먹는 소고기의 마블링은 예. 이거 독이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소를 그 좁은 데다가 넣고 막 예. 먹여. 거기다 막 먹인 거죠. 예, 거기다 막... 떡 걸신 PD로서 얘기한다면 소라는 게 원래 풀을 먹고 자라는 생물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지방질을 찌우기 위해서 호주에서 수입할 수출할 때도 걔들은 갑자기 옥수수 사료를 먹입니다. 그러니까 GMO. 그러면 한국에서 바라는 그 지방질을 꽉 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몸에는 안 좋거든요. 네. 오메가 6와 오메가 3의 이 조합이 안 맞아요. 아. 몸에 들어가면 독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먹었던 소가 너블이라면 네이처 오다 하는 박세롬이다. 아, 어떤? 오우야 조화와 균형이 아. 아름답게 네. 자리 잡은 박세롬이 같은 쇠고기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너블이 드시겠습니까? 네이처... 박세롬이 드시겠습니까? 야, 이 새끼야. 그건 아니에요. 아, 왜? 야, 너무... 아니 그 맛봐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야, 이 새끼야. 그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지.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삐쳐내줘 그러면. 해야 돼. 우리 편집장님 만날래요? 저 만날래요? 그래 그거지. 아 그거구나. 아니 만나서 같이 밥 먹자는 얘기였어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먹어왔던 관습적으로 좋아했던 예? 그렇죠. 어떤 그런 개념을 타파하는 그렇죠. 제품 되겠습니다. 원래 인류가 처음 먹었던 소고기의 맛이 네이처오다의 맛이에요. 그래서 아~ 네이처오다죠. 네. 네이처오다입니다. 자연스러운 맛. 아, 몸에 부담이 안 되는 맛이에요. 그, 그렇죠. 그 오다가 이렇게 내가 오다 줄 때 오다 아니었어? 자연에서 오다 아니에요? 아, 그래. 네. 아 오다 할 때 오다가? 네, 너 인류화에서 오다야? 자연이 오다. 오다. 아, 예. 네이처오다. 네. 이거 먹고 딱 소변 보시면은 아 정말 자연 속에 빠진 그런 기분 드실 거예요. 한 마리 소가 된 것 같은. 그렇죠. 이거 먹고 누우셔도 엎드리시면 소된 것 같은 그렇죠. 느낌. 그리고 여러분들 밤에 주무실 때 자꾸 어디 쓰시고 이러시면 예. 잔창살들 키워서 입을 보러 만드시는 예. 것도 좋은 방법이죠. 아, 거기다가요. 아직 피가 그리고 사람이란 게 또 사람이란 게 살로 되어 있잖아요. 아, 가끔 뭐 결리시는 분들 베개 베는데 안 마시는 분들은 아. 고기를 싸서 베고 네. 계셔도 돼요. 그러면 아, 되게 많이 사야 되겠다, 그지? 예. 마우스 패드 손 아프잖아. 아. 딱딱하고 고기 패드를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말 안 듣는 남편을 위한 유기농 한우 반골 꼬리가 있네요. 1.5kg예요. 후려치면 존나 아프겠네요. 아 옛날에 또 이거 세상이라는 일이 보면은 가끔 돌 갔다가 운동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네, 네. 여기 아, 사골도 그렇죠. 팔죠. 그렇죠. 아 그렇죠. 사골 갖다 스트레칭 하시고 등도 마사지 해주고 발 마사지 해주고 꾹 해주시고 아 굉장히 많은 용도 쓸 수 있는. 그 예전부터 아, 왜 몰매 맞았을 때는요 네. 뼈국물을 다려 먹으면 좋다. 아 좋죠. 네. 남편을 마음껏 때릴 수 있어요. 네, 네. 네. 그럼요. 이거 고아 먹이고 곰탕 고아 먹이고 또 때리고 꼬리뼈로 때리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우리 보통 한우 선물하잖아요. 그쵸? 네. 어, 나 그렇게 받아왔어. 크리스마스 원래 한우 선물하는 날이야. 맞아요. 어, 그럼. 빨간 날이잖아. 맞아요. 이 산타 할아버지 빨간 피가요. 빨간 게 소 선물할 때 딱 네 번 있어요. 네. 크리스마스, 추석, 추정, 설날, 추석, 발렌타인데이. 어. 네. 제 이상형이에요. 네. 소 선물하는 미래의 박세롬이 남편분은 네. 발렌타인데이에 황소 꼬리를 네. 사탕 포장하듯이 포장해서 네. 원래 그 북유럽 신화에 보면 산타 할아버지가 그 네. 빨간색 옷 입잖아요. 네. 산타 할아버지가 원래 소 도축업자였어요. 그 피가 묻은 겁니다. 어쨌든 하지만 맞아. 산타 할아버지 옷에는 마블링이 없잖아요. 마블링 없죠. 네이처오다. 네이처오다. 할아버지 갖고 오는 이 뒤에 있잖아요. 바가지 이 보자기 거기에 고깃떡이 들어가 있어요. 아. 거기도 마블링이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걸 끌어준 건 알렉스라는 슬로기죠. 알렉스사. 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루돌프 아니에요? 알렉스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알렉스는 발도 씻어줍니다, 네, 여러분. 그렇죠. 왜요? 네. 알렉스 몰라? 몰라요. 아 옛날 우결해서 옛날에 우결했던 애. 네. 자 그렇고요. 네. 자. 아... 다 빨았나요?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는 건강기능식품 알렉스 본격 안티마블링 후품격 한우 네이처오다와 함께합니다. 사람들은 면역 과민 반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알렉스는 면역 과민 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혹시 광고를 듣고 계시는 본인이 면역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알렉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비싸서 안 사시겠다고요?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쓴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아, 아~ 예, 잘 들어봤습니다. 근데 걱정이 하나 있네요. 뭔데요? 알렉스는 어떡하지 이거? 이거는 저 유 대표님 냄새가 많이 나는데. 아, 그러네요. 네? 되게 좀 아 그래요. 우리가 광고를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힘들게 우리가 뛰어났는데 착가랑치네. 착가랑이었어요. 이거는 건의를 한번 해보죠. 그래서 네. 우덜식 그렇지. 예. 우덜식 광고를 한번 머리에 콱콱 박히는 걸로 뭐.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니 이불 덮고 자다가 갑자기 빵 터지면서 그렇지. 아 씨발 사야겠다 이런 느낌이 나게 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이처 우다도 어떤 그 놀라운 어떤 그 고기의 질에 비해서 광고가 평이하다. 평이하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무료로 빡가는 게 만들어보죠. 제작해드릴 테니까. 다음 주 소재 나왔네요. 예, 좋았습니다. 광고 대전입니다. 다음 주 광고 대전은 알렉스와 네이처다. 이 두 개로 또 진행돼. 피 터지는 싸움을 한번. 그래서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 그럼 쓰는 거고. 네. 설마.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네. 2주의 뒤치기 들어가보죠. 너무 늦었습니다. 슝. 2주의 뒤치기. 예, 2주의 뒤치기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저번 주에 왜 빨리 업로드가 안 됐느냐 라고 아, 이 얘기 계속해야 돼요. 매주마다 새끼야, 매주마다 이 얘기야. 업로드 날짜 매주마다 안 하니까 그렇지. 매주마다 안 하니까 그렇지 새끼야. 근데 박수면 크게 미쳤다. 그러니까 저 새끼한테는 소리 지르고 화내고 이런 게 전혀 소용이 없어. 좋아해. 제가 실수로 빡가능한테 아 정 힘들면 어차피 사람들이 듣는 건 월요일이니까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듣게 업로드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하지만 빡가능은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월요일을 화요일 새벽 전 월요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야 그걸 너만 몰랐어. 우린 다 알고 있었어. 아, 난 빡가능을 믿었는데 아, 믿은 새끼가 병신이죠. 아니, 원래 19회인데 18번을 내가 배신했는데 뭘 믿어요. 믿기는 너클볼러가 네. 괜히 그러는 게 아니야. 괜히 웃겨 있는 게 아니야. 늘 와라 있는 게 이유가 있는 거야. 빡깔 아니 너클볼러가 무슨 미친 놈이야? 오늘 그냥 만약에 오늘 밥 먹는데 이러더라고. 야 빡깔은 월요일에 돼? 예. 네. 그래 수요일. 아 심지어 제가 이 뒤치기 원고를 화요일 12시에 썼어요. 그러니까 화요일로 딱 넘어가면서 예. 뒤치기 원고를 쓰기 시작했는데 24분까지 방송 올라오지 않았고요. 네. 네. 뭐 그렇죠. 근데 또 골 때리는 게 그 이제 빡가능이 화요일 새벽에 방송을 올리긴 했잖아요. 팟빵의 어느 분께서 참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게 고생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퇴근 시간을 4시간 5시간 밀려서 올리는 거예요. 저 여가 시간은 어딨나요 여러분들. 그럼 이거 알렉스, 찾아 인마. 알렉스 사주세요. 너 할 일 하고 여가 시간 가지라고 이 새끼야. 아무튼 이번 주는 월요일 녹음이니까 뭐 한 수요일 정도에 올라오지 않을까 저희 예상은 예. 그래요. 근데 일단 저희가 파일을 손에 받아봐야 알 수 있는 거고요. 방송별 게시판 소개부터 할게요. 테드님께서 딴지는 꼴랑 PD 한 명 더 뽑는다는 게 말이 되냐. 줄줄이 충원해서 우리 성년님께서 김모태용 PD처럼 편집기계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야.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고 셀렙 루야라고 외쳐주셨어요. 뭐 여기다 대고 더 할 말은 없고요. 이런 분들 떨어져 나갈까 봐 오늘도 박세롬이는 신음소리 일발 장전합니다. 이번에 그 슈퍼스타 K의 새로운 여성 방송인이 한 명 데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 그렇습니다. 요새 딴지 라디오에 여자분들이 너무 넘쳐요. 아. 근데 제가 좀 쫄려요. 쫄릴 거 없어요. 하지만 저는 컨텐츠로 승부합니다. 아, 네. 야, 넌 사실 넌 진짜 넌 육감으로 승부하는 거지. 야. 넌 컨택트로 승부하는 거지. 컨택으로 승부하는 거지. 컨텐츠야. 네. 네. 이분 어쨌든 딴지의 모든 여자들 합해도 박세롬이 사이즈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저기 뭐야 그 니엄마 시즈라는 분이 왜 그 그림을 새로 올리셨는데 박세롬이가 시즈 모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그림에서 이제 뭐 거의 뭐 F컵 넘어서 이제 거의 뭐 YZ급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하다, 괜찮아. 이분은 웬만하면 벙커 안 오시는 걸로 하죠. 네. 아무튼 이분이 뭐 성우지망생, 뭐 오이시러라는 분이죠. 예. 네. 얼굴도 굉장히 예쁘다는 소문이 있던데. 네. 과연 이분 저한테 왔어야지 왜 엉뚱한 데를 가고 있네요. 얼굴 예쁘니까요. 네. 이분이 박세롬이 신도들을 몇이나 뺏어올 수 있을지. 지금 딴지는 뭐 거의 종교 전쟁 중입니다. 맹렬 우주 한량님이 강만의 구매 인증하셨고요. 아담책 간만에 간만에
어? 이담채군요. 이담채입니다. 아담에서 아담채 아니었어? 아, 이담채입니다. 우리한테 광고 안 하는 것도 그렇죠. 뭐. 대충 얘기해. 그래요. 김치 쪼가리 하고요. 저희 과메기 생선 예. 어, 그리고 보낭칠 뭔지 모르겠어요. 페인트인가? 뭐 구매하시고 과학거래 광고 넣어달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아. 이분하고 아브라섹스님하고 사짜스님하고 세 분 친구인가 봐요. 아브라섹스님은요 연애도 게시판에서 하고 친구분들하고 모임도 게시판에서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물건 구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독학이님께서는 어, 구매 인증 남겨주시고 친구분한테 가업권을 전도하셨다고. 네, 이거 우리도 못하는 건데. 예전에 껄림이 그 페이스북에다가 오늘은 가업권을 전도하는 날입니다라고 올렸잖아요. 네? 그 밑에 댓글이 쭈르륵 달렸는데 하겠다는 분이 한 명도 없었어. 참아 못하겠다. 아, 근데 이분은 하셨어요. 독학이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몸마님. 아 그리고 나무위키에 우리 가옥걸 항목 생긴 거 아세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아 옛날에 어. 본 것 같은데 아, 그, 아. 예전에는 그냥 예. 그 개요 정도만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방송별로 내용을 써머리해가지고 올려주셨더라고요. 아니 보고 나 기분 나빠가지고 딴지 영진공의 게스트 이래놓고 오씨발 내가 메인 진행자인데 그들 안 봤어 내가 야. 네. 내가 몇 번이나 출연했다고 내가 내가 들어갈 때마다 박세롬이 소개는 점점 양이 늘어나 근데 우리 소개는 그대로야 나 뭐라고 돼 있는지 알아? 딴지 영진공에 그 거의 없다 야, 뭐 그래요. 아, 아, 나무위키 어쨌든 작성해 주시는 분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모았어 니네들 내가 예, 그래요. 빡가능은 그 한마디 더 있더라고. 얘 곧 코롱탕 먹을 것 같아. 그렇죠. 아, 근데 나 궁금한 게 나무위키는 그 영진공 때도 궁금했는데 그거는 네. 아무나 다 쓰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무나 쓸 수 있어요. 그 검증은 누가 해? 쓰면은 며칠 동안 약간 검증 기간 그렇죠.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실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내가 고치면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아 고치면 바로 되는데 이제 그걸 그, 봐서 아, 내가 그걸 볼 때마다 욕망을 느끼거든. 딴지 아. 라디오에 공직 미남 막 이렇게 쓰고 싶어가지고 어느 날 분량이 늘어나면 걸리죠. 아 근데 걸릴까봐 이걸 걸리지 지금 걸려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 아니 그게 하겠다고 뭐 이렇게 뭐 흔적 IP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 IP가 아. 남는 거야? 네네. 로그인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거고. 아 로그인은 없어. 그럼 내 PC만 가면 되는 거지. 근데 IP 따봤는데 PC방 IP 나오면 뻔한 거 아닌가요? 아, 그래. 아니 그걸 누가 PC방에서 수정을 해. 집에서 수정하지. 알겠어요. 네 그래요. 여러분 끊자. 아 그 다음에 게시판에 멈마님께서요. 풍자와 조롱의 대상을 좀 더 신중하게 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글을 남겨주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것도 빡가능 작품이었죠. 막달러 마리아와 모태수 음서. 근데 아 예. 제가 빡가능을 변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나는 처음 하는 게 있어요. 뭔데요? 아니 성모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네. 아, 나 몰랐어요. 내가 알았으면 이런 거 안 하지. 내가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아. 야, 이 새끼. 아, 나 처음 알았네요. 연기 많이 넣었다. 차라리 예술을 모른다 그러지 왜? 어? 아 근데 제가 빡가는 변화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방송을 들어보시면 이게 종교의 교리나 믿는 분들을 싸잡아서 비웃은 건 아니었어요. 아, 그럼요. 그냥 누구나 알고 있는 호칭을 가져다가 그냥 웃기려고 뒤튼 거죠. 저는 잘 몰라요. 그런 네, 거 그리고, 관련돼서. 네, 그렇다고 뭐 성자가 뭐 저 조롱과 힐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게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분 나쁘니까 말하지 마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건 전 되게 웃기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산다는 건 가끔 내가 기분 나쁜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얘기를 듣고 외면하는 건 내 자유죠. 네. 뭐 그렇고요. 아무튼 이 성모 마리아님 굉장히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뭐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은 없습니다만 이름 좀 가져다 썼다고 뭐 이분이 화내시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각하보다는 성격 좋으시겠죠.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럼요.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나이다. 그렇습니다. 모르나이다. 진짜로 몰랐어요, 빡하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럭키세븐님이 아, 제가 오달스보다 머리가 더 크냐고 질문해 주셨는데 아직 직접 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른 하나는 제가 확실히 커요. 가슴이죠. 야 이거 넌 진짜 수술해야 돼. 여유증 그 정도면 형 가슴이 더 커. 나, 야, 나 없어. 뭔 소리야. 넌 튀어 아직 튀어나와 있는 지금. 반말하잖아. 담아지 마세요. 아니 아직 더 간다. 아 그래 알았어. 가슴 얘기하면서 세롬이 좀 그만 쳐다봐. 아니 비교하려고 나, 나 왜 비교하냐고 세롬이랑. 그래요. 알았어. 네. 아 근데 저는 머리 더 커져도 좋으니까 달수님처럼 유명한 배우 돼가지고 돈도 벌고 박보영이랑 사진도 찍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렇고요. 아 민호루님은
새로미 선생님 코너에 깊은 감명을 받으셨대요. 예. 새로미 씨도 저번에 이 코너에 놓고 스스로 망했다고 네. 자책을 했는데. 아, 저 이 한 명만 있으면은 아 계속하겠습니다. 아 민호루님 한 명만 네. 있다면 아, 나도 있어요. 두 명이네요. 그래요. 좋겠다 씨발. 네. 아 이분 정말 취향과 성향이 오롯이 일관적인 분이시다. 그리고 민호루님께서 구매 인증도 해주셨는데 키엔바움 바운쿠엔 이게 뭐예요? 그러게요. 이거 독일제 과자 같은 거예요. 전통 과자빵 아, 뭐 이런 그래요. 거. 네. 아 이거 사다가 시노자키 아이 만나서 선물로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껄림 부러워하시라고 깨알같이 또 키시 아이노 사진도 실물 사진도 처음 보여주셨어요. 사실 저는 예. 제 상상의 영역에 있는 인물을 직접 만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냥 상상 속에서만 계속 더 이뻐지는 게 좋아요. 키시 아이노 만나자고 해도? 진짜? 만나요 지금. 내가 싸야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직접적인 어떤 그런 게 있어야지. 예전에 껄림이 그 일본에 가서 무슨 뭐 유학생들이 뭐 하는 프로그램 하나 기획을 하시더라고. 예. 근데 그 3일째 스케줄이 예. 몽땅 하루가 키시아이도 만나는 거였어. 아, 기획을 전부 껄림이 하신 건데. 아, 방송을 자기 사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그렇죠. 그래서 뭐 곧 잘릴 예정이라고 해요. 네, 곧 잘릴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오이시렁님 네. 아 이분 그 슈퍼스타 K의 오이시렁님의 어. 예. 추종닉 1호죠. 그렇습니다. 아, 다른 방송은 몰라도 이 방송은 하루라도 밀리면 입감된 게 아닌가 걱정부터 된다고 하셨는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빡가능의 입감이 아니라 딸감이죠. 네. 딸감 때문에 밀린 겁니다. 모피어스님은 딴지 개인 광고 내려다가 포기하셨어요. 내가 딴지 마켓에서 무려 33만원 결제한 사람인데 광고 넣는 게 만만한 게 아니더라 라고 한탄 그렇죠. 주셨는데 딴지는 이게 문제야. 돈 되는 건 일단 하고 봐야지 말이야. 모피아스님 마음만이라도 정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껄림이 소주 사신다고 댓글 달았는데 네, 조심하세요. 이 형님 안주는 안 삽니다. 소주만 삽니다. 여섯 병. 모피아스님은 네. 네. 비타민 엔젤스의 나눔 유산균, 진도 곱창김, 가글까지 이번에도 한 다발 구매해 주셨고요. 환불하시고요. 알렉스와 네이처오더로. 그렇습니다. 나중에 구매해 몰빵해 주세요. 몰빵해 주세요. 그 태진님 올려주신 만화 잘 봤고 이 만화 보셨나요 다들? 아니 못 봤습니다. 그 교실 앞에 쓰레기통을 하나 놓고 아 예 이게, 봤어요. 그거예요. 근데 시발로만 좀 말을 한 다음에 봤다 그래. 우리 사회에서 평등이란 어떤 의미인지 고찬 훌륭한 작품이었습니다. 훌륭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죽창이다. 네 엄마 시즈님 아까 얘기했죠? 만화 두 개 올려주는데 다른 하나는 네 컷짜리 툰이고 다른 하나는 한 컷짜리였는데 그림 잘 그리세요. 아 이분 만화에 등장하는 박세림은 굉장히 뭔가 힘겨워 보여요 항상. 네. 땀 흘리고 있고 막 그래요. 예. 입에서 김 나오고. 네. 예, 뭐 견디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 뭔가 열기를 굉장히 참아내고 있어요. 억지로 참고 있는, 뭐 감내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분이 그리는 박세롬의 모습을 보면 아, 우리 원조각화의 신격화도 이런 식이 아니었나. 점점 거대 상상 속에서 거대해지는 예. 거죠. 하여튼 이분은 딴지 오시지 않도록 네. 좀. 아 그리고 껄림 말이 맞았어요. 뭐 저하고 빡가능이 무슨 지랄을 해도 박세롬이 신음 소리 못 따갑니다. 지난주 게시판에 화제거리 딱 두 개. 주도가 전객되는 거랑 대본 복붙. 박세롬이가 하면 뭐든지 핫해진다. 아 지난주 구슬 아니었나? 지난주가 구슬 아니었나요? 지난주입니다. 그렇죠. 구슬이 이렇게 컨텐츠로 승부해야죠. 컨텐츠로 승부하자 빡가는 우리. 좋습니다. 박세롬이가 하면 대본을 갖다 붙여도 아, 은가 도우미님이 쓰신 글이 아주 대박이에요. 대학 새내기의 레포트 같은 복불 속에 아 복붙 대본 속에 구슬처럼 맑고 영롱한 세롬이님의 혼이 느껴지네요. 네. 아주 그냥 빨다가 헐겠습니다. 네. 그래요. 뭐 다른 분들도 여러분 박세롬이 칭찬 많이 남겨주셨는데 읽고 싶진 않고요. 넘어가고요. 테드님이 박세롬이는 팟캐스트계의 유재석이다. 라고 외쳐주셨어요. 과합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방송을 준비해봤자 네. 게시판의 80%가 박세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거 하지 마요 뒤치기 이거 이제 하지 말자. 우리 저 알렉스 사신 분들이 나보시 이거 지금. 네, 그 와중에 기껏해야 증인님이 너브리의 읽은 책 매뉴얼을 사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아, 맞다. 아 이거 어디다 써야 될지 고민인데 또 이게 제가 좀 읽어보려고 첫 장을 네. 넘겼거든요. 네. 첫 장에 너브리 사인이 있어요. 바로 덮었어요. 당분간. 야, 네 좀 화해할 때 되지 않았니? 아 글쎄요. 뭐 저한테 뭐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그 뭔가 용도가 생각날 때까지 그냥 냄비 받침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가씨님 광고 기다리고 있으시다면서 구매 인증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분이 또 그 외에도 왜 다들 머리 없다의 머리 크기에만 집착하는 거죠? 라고 글도 올려주셨는데 넘어가죠. 숙명입니다. 이건 뭐 한눈에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돈 받고 방송하는 프로 방송인이기 때문에 네. 저에 대한 관심은 다 환영합니다. 얼마든지 좋고요.
뭐 제 머리와 같이 기념 촬영 이런 거 좋아요. 일주일 존나 고생해가지고 택시비 벌어가는 프로 방송인. 그 전보단 낫지. 그 전에 내 돈 내고 갔는데 시간. 네, 그리고 팟빵에도 글 올라와 있고요. 한 두 개 더 들어오면 짜장면은 네. 사 먹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돌아가면서 저희 목표 광고 몇 개라고요? 10개입니다. 10개입니다. 10개 되면 정말 프로스러운 자세를 그때부터 보여드릴게요. 예, 팟빵에 글 올려주신 분들 쿠도가이진님, 시카고 몽돌님, 고고하유님, 깊은 삽입이 죄라면님, 그리고 너를 알타 파파504님, 이분 오랜만에 영진공 왜 안 하냐고 물어봐주셨어요. 네. 껄림이 네, 퍼졌어요. 네. 그리고 총수님 한번 모셔보라는 두피형서 조아님, 그리고 코르세님,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여러분들만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요. 예. 아 이게 뒤치기 원고가 긴데 다 읽을 수가 없네요. 아무튼 네. 팟빵에 글 올려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프로 방송인들이 열심히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의 후시입니다. 슝. 요즘 들어 불법, 탈법적인 시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종북의 탈을 쓴 몇몇의 선동 분자들이 국격을 낮추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시위를 벌이고 있지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했습니다. 시위자 여러분, 거기가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복면다로, 아니 복면 시위자 이 새끼들, 내가 얼굴만 확인해봐. 복면 쓴 놈들은 죄다 아이스 같은 놈들이에요. 아이슬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 이번 기회에 복면 쓴 놈들은 모두 종북 아이스. 아무튼 그렇게 제가 이해할 거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마지막으로 국사 교과서 쓰시는 위원님들 좀 귀찮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도 귀찮게 하니까 이름 공개를 못하잖아요. 이상. 맞아요. 네. 아 오늘도 스윙각하의 아름다운 훈시 내용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스윙각하. 네. 오늘 되게 멋진 말들 많이 나왔어요. 네. 특히 지난주에 우리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이야. 이러고. 예. 위에다가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기분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네. 대서사십니다. 이 아름다운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산스크리트어예요. 이 한 문장 안에 영원이 있어요. 아 정말 입에 곱씹어 보세요. 깨달음을 얻으세요. 주어와 서술어가 끝나지 않고 계속 돌아요. 문장 안에서 열반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열 번 하면은. 자 오늘 이 아름다운 복음 전파하기 위한 예. 두 분의 사도 모셨습니다. 아멘. 우선 각하 복음을 위해 복면 따위는 필요 없는 난자. 난자요? 난자. 언젠가 난자였던 적이 있어요. 저 오다니요. 예. 복면 따위는 필요 없는 난자. 여기 잠깐 모아서. 어버러지 연합의 넘버 투이자 동성애 차별법안 집행을 위해 연대 투쟁 중이신 강남 아버지 연합의 대표이신 예. 맞는 복면 업다님 나오셨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차피 복면이 불법이나 합법이나 맞는 복면 없어서 복면 쓸 생각도 없는 맞복 업다입니다. 네 어차피 맞지도 않은 복면 억지로 써봐야 양쪽으로 얼굴이 남아가지고 다 걸려요. 묶이지가 않는 아, 거죠. 그렇죠. 이거 억지로 묶잖아요. 예. 복면 때문에 횡경막하고 경동맥에 피가 안 통해서 잠텀 죽습니다. 예. 아니 복면을 쓰는 이유가 얼굴 안 팔리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아니 씨발 복면을 써도 내가 누군지 예. 다 알아. 이게 말이 돼? 예. 아니 복면 만드는 새끼들은 왜 이 복면을 원사이즈로만 만드는 거야. 복면도 미듬, 스몰 라지, 엑스라지, 2X라지 다 있어야지. 예. 이게 지금 신체 사이즈로 소비자 차별하는 거다. 이게 인종 차별이랑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예. 아니 선글라스도 그래. 그래요. 우리 어버러지 연합 활동하려고 그러면 선글라스 필수예요. 근데 이거 씨발 내가 쓰면 다 물안경이 돼. 아니 씨발 내가 눈깔만 가릴 거면 선글라스를 뭐하러 끼냐 내가. 자, 예. 렌즈를 끼지. 좀 진정하시고요. 네. 근데 어버러지 연합 분들 왜 각하 말씀을 안 듣고 네. 선글라스를 쓰시는 거죠? 지난번에 보니까 마스크 쓰신 분들도 꽤 제법 되거든요. 아, 왜는 왜 그랬어요? 이 어느 세대한테나 영웅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아이돌, 이상향 이런 게 존재하는 거죠. 우리 어버러지 연합의 아이돌이자 영웅 누구겠습니까? 네. 우리 원조 각하예요. 나라고 이 새끼야. 그렇습니다. 이 양반이 돌아가시니까 한참 됐는데 아직도 오지랖이 쩔어. 얘기만 하면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무튼 우리 각하 그 있잖아요. 나방 그 나이방 그 선글라스 끼고 딱 등장하시면 온 동네 처녀들이 좋아서 난리가 났어. 막 나가서 막 태극기 흔들고 막 난리가 난 치맛자랑 막 펄럭펄럭. 물론 뭐 안 그랬다가는 코롱탕 먹으니까 그런 거긴 한데 아 우리 각하가 그러면은 이제 그 수많은 처녀들 보고 딱 뭐야 쟤랑 쟤 오늘 밤에
바로 불러!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네, 그래서요. 제가 궁금해지는군요. 네, 궁정동 삐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원조각하가 이 나이방 한번 쓰면 아주 그냥 간지가 장렬이셨다 이 말입니다. 네, 아, 그뿐입니까? 네. 우리 빨간 책 보던 내 친구들 막 잡아다. 네. 어? 막 조져가지고 막 불구 만들고 이러던 우리 국정원 직원들 하나같이 눈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이겁니다. 우리 세대한테 이 선글라스는 신분의 상징이다. 비록 내가 지금 자식들한테 개무시 받고 맨날 탁골공원에서 낮잠이나 자다가 공짜급식 받고 하루에 식대 포함 2만원 받는 비루한 아르바이트 인생이긴 해도 이 선글라스 끼면 막 힘이 생겨. 마치 이거 내가 막 기득권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막 생기니까 이걸 벗을 수가 없는 마치 거예요. 마치 구슬 박은 것처럼. 그렇습니다. 아랫도리가 네. 든든해지는 거죠. 게다가 이 박카스 아줌마랑 쇼 붙일 때요. 이 선글라스 있어야 됩니다. 그것까지는 아니야. 쇼타임 모텔 야! 자! 네. 그만하시고. 네네. 대단한 어떤 정력이십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전 세계 IS 퇴출을 위한 국가 사정원 산하 국민 해킹 심리 전단 소속 국민 도감청 담당 업무 책임자 7급 백업 가능 요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기나요? 여러분들을 IS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도감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 사정원 요원 찌가능. 아, 국가 사정원 요원 백업 가능 인사 올립니다. 오늘도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빗다머린 세금으로 이탈리아 수제 해킹 프로그램을 싼값에 도매가로 구입했습니다. 요즘 저희 팀에서는 일일이 전 국민들의 동선과 이 핸드폰 통화 내역을 점검하여 IS와 접촉하는 사람들을 골라내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IS 이놈도 아주 무서운 놈들이에요. 샘송 핸드폰과 카카오톡을 사용하며 한국 사람으로 위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이 삼성폰과 카카오톡용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 의뢰했습니다. 여러분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테러에서 안전한 나라를 위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감시하고 있으니 건강히 옥체 보존하소서. 아,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네. 아직까지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안보강국 대한민국. 어쨌든 이런 두 분의 사도를 모시고 오늘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요. 우선 맛보겁다님께 네. 여쭤보겠습니다. 각하가 최근 시위를 매우 우려하시면서 아, 아주 우려하셨죠. 명언 말씀하셨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저희 같은 어떤 무지몽매한 국민들은 아무리 들어봐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역시 높은 위치에서 맑은 혼을 담아서 말씀하시는 거라 저희 같은 평범한 인간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 요 복음 해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처럼 이 세속에 찌든 사람들은 이 말씀에 이 진위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아, 먼저 이 얼마 전에 우리 그 선대 대통령들 중 한 분이 이렇게 또 이렇게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예, 우리 그 공삼 각하께서 돌아가셨는데 아, 먼저 이 고인의 명복을 먼저 빌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 각하가 여러 가지로 우리 공삼홍하고는 굉장히 불평한 관계였습니다. 아, 그렇죠. 예전에 그 국밥 굉장히 맛있게 잘 드시는 우리 그 MB 각하 때 그 공삼 각하가 공개적으로 우리 각하를 내버려두고 MB 각하 지지를 선언하셨어요. 임해가? 네. 그때 우리 각하 취임식 때 오셔서는 또 우리 각하의 주옥 같은 취임사를 듣지 않고 주무셔버리셨어요. 저 웬만하면 참 힘들죠. 이게 또 굉장히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빨간 담요도 없고 바로 주무셨거든요. 근데 또 우리 각하 기억력이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 잊어버리신 분이 아닙니다. 뭐 당한 게 있으면 잊지를 않아요 우리 각하는. 그래서 우리 각하가 각하가 되고 난 다음에 공삼하고 따로 만나거나 하신 적이 없어요. 이번에 연결식에도 참석 안 하셨죠? 네. 저희 어버라지 연합에서는 분명히 아 각하가 참석하셔서 빨간 담요 덮고 주무실 거다 똑같이 갚을 거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이 빗나갔어요. 왜? 지금 너무 춥잖아. 예. 우리 각하 또 여성분이시기 때문에 손발이 차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고인에 대한 예우를 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발언을 하신 겁니다. 아 그럼 이번 발언이 네 김영삼 대통령을 향한 예우의 표현이었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이렇게 들리죠? 네. 우리 또 그 공삼홍께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 많이 남기셨지 않습니까? 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네. 그리고 또 우리 각하에게 아주 그 남기신 말이 있습니다. 네. 야 이 칠푼아. 이런 칠푼이 같은 삐라고 하셨어요. 많이 네. 주셨네요. 그렇죠. 네. 뭐 한 푼 두 푼 모아서 칠푼인가 보죠. 뭐 아무튼 고인의 말씀대로 이 칠푼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최고의 예우다. 그래서 이번 이 문장을 준비하신 겁니다. 이 문장 보세요. 그 칠푼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말이죠. 지능이 조금 모자라는 사람. 놀림조로 이르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칠푼이 같은 모습으로
우리 공사범을 보내주신 거죠. 이 문장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진행에서 나올 말입니까? 고로 각하의 이번 말씀은 돌아가신 고 김영삼 대통령을 향한 아주 강렬한 트리뷰트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역시 그 각하의 어떤 표현력은 저희 수준을 넘어서네요. 그냥 단순히 어떤 단어와 단어 사이의 의미에만 집착해서 그렇죠. 그걸 해석하려고 하는 어떤 저희들의 모습을 꾸짖고 그렇습니다. 그거 너머에 어떤 행위 자체에 이해가 안 되는 행위에 용어를 써가면서 그렇죠. 트리뷰트를 하는 왜 그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네. 우리가 돌아가시는 마지막으로 재롱 한번 부리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나이 먹었다고 재롱 안 부려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 모습 칠푼이 같은 모습을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김공삼 옹의 네 그렇죠. 어떤 마지막 유시를 그렇죠. 내 말이 맞았다 말로써 그렇죠. 행동으로 보여주신 행동으로 겁니다. 행동으로 그 역할을 이 칠푼짜리 증거가 있어요. 아니 보세요. 지금 이 시국하고도 전혀 관련이 없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잖아요. 이 용어 자체가 그럼 정확하게 7푼어치였습니까? 네. 아, 예, 놀랍습니다. 역시 범인은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의 그렇습니다. 이야기들이 나오네요. 네. 자, 그리고 이어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 예. 이번 그 복면 쓴 시위자들, 네. IS와 같은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요. 예. 아, 요거는 좀 말씀이 지나치신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워딩부터 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 각하는 IS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이스라고 하셨죠. 아, 예, 아이스라고 하셨죠. 네. 확실하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확하게는 그거 아이스라고 하셨어요. 네. 아이슬도 시위대를 정확하게 IS라고 표현하신 적은 없습니다. 네. 테러 단체라고는 했지만 네. IS라고 한 적은 없다라고 정확하게 워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그럼 그 지금 테러 단체가 IS 말고 네. 또 뭐가 있습니까? 아니 전 세계에 있는 테러 단체를 대기 다 알아요? 아, 그 어딘가 저... 있겠죠 아이스도. 남극 가면 있으려나? 네. 네. 아 그러니까 국민을 예. 테러 단체라고 얘기는 했지만 네. 정확하게 IS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 그렇습니다. 그 외신 기자들이 자꾸 우리 각하가 자국 국민을 IS라고 표현하는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막 그 하는데 이게 다 종북 빨갱이 새끼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아이스하고 IS하고 같아? 아이슬도. 그렇죠. 아이스는 야, 시원하죠. 그렇죠. 미국 놈들이 영어를 몰라 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테러 단체라고 말은 했지만 IS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했습니다랑 술을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습니다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달라요. 다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우리 각하가 테러 단체라고 명명한 거는 시위대가 아니라 시위대에 섞여던 일부 아주 진짜 일부 테러 단체들을 진짜 지칭한 겁니다. 평화롭게 시위하는 우리 국민들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본면을 쓰니까 한국 사람인지 외국 사람인지 분간이 안 돼. 그래서 우리 각하가 고민 끝에 이 본면을 벗기지 않고도 우리 국민들과 외국 테러 단체 놈들을 구분할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생각해 내신 겁니다. 아 그게 뭐죠? 캡사이신입니다. 네. 우리 한국 사람들 매운맛에 강합니다. 강하죠. 캡사이신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민족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캡사이신 따위는 그냥 바닷속을 꺽꺽 넘겨버릴 수 있단 말이죠. 반찬 먹듯이. 그렇습니다. 야 배고프다 캡사이신 좀 먹으러 가자. 밥이 좀 심심하다 싶으면 야 캡사이신 갖고 와라 비벼먹고. 아까 이중통박이에요. 시위대들 얼마나 배고플지. 집에다가 야 햇반 사와 캡사이신이랑 같이 먹자. 물도 뿌려줘. 거기에 식용유도 부어줬어요. 얼마나 좋아요. 밥 먹으라고 하면 딱 좋아. 야 이거 완전 밥 한 상 다 차려주신 거지 이게. 가서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외국 단체 놈들 보세요. 이걸 못해. 아, 캡사이신 코에 들어가면 막 눈물 흘리고 막 콧물 나오고 난리. 아, 진짜 자꾸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각하는 우리 세금으로 캡사이신 많이 사서 아낌없이 뿌려주실 겁니다. 이게 다 시위대 안전을 위해서예요. 네. 네. 아, 제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고요. 아, 저희가 21세기 용비어 청가를 들었다. 좀 이런 느낌이네요. 자, 다음으로 백도우 가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 이름이 달라진 거 계속 바뀌네요. 아, 백업 가능님이에요. 예. 백업 가능님. 예. 백도는 후장인가요? 그래요. 사실 아까 전에 복면 강동 거라 불가능하다. 네. 아, 계속 그냥 가야겠네. 네. 예. 자 시위대들. 복면은 그렇게 신경 쓰시는 대통령께서 예. 왜 국사교과서 편찬위원 47인 중에 46인의 복면은? 왜 안 벗겨주시는 거죠? 제가 매번 말하지 않습니까? 이 정의로운 일을 할 때는 왼손이 하는 일은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네. 기부를 해도 시원하게 해야지 이 동네방네 시끄럽게 기부나 떠벌리고 기자들 불러 기자회견하고 뭐 재단이나 만들고 이런 놈들 중에 진짜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진짜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은 남들 모르게 복면 쓰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조사가 있었죠. 이 교과서 중에 99.9%가 좌편향이다. 그 중에서 0.1% 유일하게 좌빨 사이에서 딱딱하게 이렇게 굳건히 기입하고 있는 교학살 교과서 보세요. 아, 교학살 교과서. 교학살 교과서 보시면 아, 네. 이 복면 안 쓰고 예? 좋은 일 한다고 나 잘났다 이러면서 테러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 김구 센세이 아. 뭐라 그랬어요? 테러리스트라고 표현했습니다. 아. 안중근 닥터 안중근 테러리스트라고 표현했어요. 아, 이거 의사 아니구나. 예, 닥터 이 복면 안 썼으니까 그런 거예요. 덴티스트도 아니고 닥터. 나는 좋은 일 하는 거면 복면 벗고 막 나가는 시는분 있잖아. 이런 건 나쁜 테러리스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저번에 이런 일이 있었죠. 이 종북 좌빨 사이에서 사상적 식민지가는 SNS 세상에서 아. 유일하게 우리 국정원 아가씨가 독립운동을 했어요. 네. 아. 이 부분이 이분이 밖에 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복면 쓰고 네. 나갔어요. 아, 진짜 맞죠? 우리를 위해 좋은 일 하신 분들은 복면을 쓰고 겸손을 떨어야 됩니다. 아. 이 우리 맛보업다님이 이 밤마다 괴라가 선수할 때 고추 복면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가끔 가다가 이 맛보업다님이 나이트드 홈런 쳐셨을 때 네. 상대병에 복면 쓰지 않습니까? 아, 저 정관 수술했어요. 아, 이 국가를 위해 좋은 일 할 때는 꼭 복면을 쓰고 이 국가를 위험하게 할 놈들은 복면을 쓰면 싸그리로 테러리스트예요. 아, 이 놀라운 기준이네요. 그렇습니다. 어쩔 때는 복면을 쓰면 테러리스트. 어쩔 때는 복면을 쓰면 아, 이거 애국자. 아. 근데 그 기준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각하 마음인 거죠. 저희가 수준이 아직 모르죠. 아, 그렇습니다. 이게 심한으로 보면 맑은 영혼을 예. 갖고 맑은 혼이 이 영혼을 탕쳐가지고 심한으로 딱 보게 되면 이 복면 써도 좋은 놈 나쁜 놈이 나가는 거예요. 아, 저... 이게 그렇게 안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데리고 가서 뒤통수를 그냥 귓방망이 빡 때려버리면 보여요. 네, 네. 그래요. 캡사이신 한번 뿌려보고 한번 뿌려버리고 물고문을 시켜버려야 됩니다. 부장에다가 네. 주먹 빡 나서 그냥 시계찬 소리로 그냥 빡 빼야지 탈장 되면서 다리가 쩔뚝대면서 그냥 보일 거예요. 시계는 롤렉스가 좋아요. 어쨌든 뭐 저희 수준이 아직 모자르다. 이건 알게 됐고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정원이 그 대테러 방지를 위해서 예. 도감청의 권한을 자기들이 가져가겠다. 예. 아.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사실 이게 공식적으로 예. 전 국민의 도감청을 생활화하겠다. 예. 이런 말 아닌가요? 원래 지금 상황은 국가 위기 상황이에요. 그렇죠. 우리 각하가 옛날에 이런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지하 경제 활성화. 아, 그렇죠. 예, 우리 각하가 다른 공약들은 딸딸이 휴지처럼 그냥 쓰고 버렸는데 이 지하 경제 활성화는 국권이 지키려고 요즘도 노력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아. 지하에 가면 이산화가스 이런 게 많아가지고 머리가 많이 아프긴 한데. 예, 이 국정원의 모토가 뭡니까?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자입니다. 옛날에 이 원조 각하 때는요. 이게 조폭의 모토 아닌가요? 아니,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옛날에 이게 국정원 전에 안기부 때 모토고. 그렇죠. 아, 그래요? 아, 몰랐네요? 그리고 네. 한번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바뀐 게 정보는 국력이다. 아, 그래요? 바뀌었습니다. 아, 그건 아는데요. 네. 지금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원조 각하 때는요. 아, 원조 각하 때. 예, 원조 각하 제가 원조 각하 시절을 아, 내가 그 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원래 이런 건 양재다 다 했거든요. 아, 그럼요. 그냥 너 일로 와, 이 새끼야. 미행하고 납치하고 그냥 사람 믹서기에 갈아버려 그냥 잡아먹고 야, 이랬단 말이에요. 없었어. 그때는 옛날에 그 옛날에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북한이 이렇게 각하 목따로 간첩도 보내주시고 폭탄도 빵빵 터뜨려주시고 가끔 도끼 갖다 사람들 모가지도 빼주시고 아... 이랬는데 요즘 이 북괴래 쫑깐나 새끼들이 제대로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게 지금의 IS예요. 이제는 IS가 있으니 옛날에 했던 거 양재에서 해도 됩니다. 도감청 생활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IS가 좋아요. 입금 그렇습니다. 안 해줘도 할 일 제대로 합니다. 얘네들이.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네. 우리 각하 이번 한 주도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피토하는 심정으로 훈시 남겨주고 가셨습니다. 매주 북괴 괴뢰 집단에게 지지 않으려고 이런 광폭 행보 보여주시는 각 광자가 미칠 광자 맞죠? 빛광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또 밝히시러 파리 가셨죠? 아, 그렇죠. 네, 물사태? 뭐 그걸로 해? 어쨌든 이 각하 덕분에 우리는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벌써부터 다음 주 운시가
기다려집니다. 이번 주 음식 마치겠습니다.